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운동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 송준천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체육, 운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초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를 지도하는 송준천입니다. 지도 경력은 12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운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프트 테니스를 해서 27살까지 계속 특기생으로 운동을 계속 한 상태에서 27살 때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 노하우를 좀 책으로 쓰게 됐고 조금 운동하는 쪽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7살이고요. 네, 결혼을 한 상태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딸 둘이고요. 10살과 7살인데요. 네. 네. 책을 쓰면서 이게 아이들 변화보다는 네. 제 변화가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책을 쓴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주위에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네. 인세는 뭐 이렇게 뭐 돈으로 수입이 네. 많이 들어오느냐 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썼으면 네. 좀 쓰는 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안 나왔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조금 목적은 아이들 지도하는 거 있어서 네. 조금 운동 쪽이 사실 되게 지도자도 그렇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네. 특기생이 되게 좀 막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 좀 어두운 면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지도자들 제가 지금 37살인데 네. 지금 지도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네. 조금 좋은 환경이지만 제가 시작할 때 지도자들은 조금은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상태였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도할 때 어떤 노하우를 이제 뭐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지도 받았던 선생님 네. 스타일이 제 몸에 이제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죠. 어렸을 때. 어떤 거? 뭐 태권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이게 태권도 관장님이나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좀 혼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조금 네. 좋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사실 조금은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걸 많이 한 7년, 8년 동안은 네. 정말 아이들의 감정보다는 감정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못하는 부분 왜 못할까 네. 네. 많이 혼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짜증도 부리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네. 이렇게 솔직히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배들한테도 네. 맞기도 하고 뭐 코치님들 이렇게 네. 그때도 구타가 좀 있던 시절이라서 네. 근데 제가 지도하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네. 똑같은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소프트 테니스 지도자라고 써있잖아요. 네. 소프트 테니스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19년도에 그게 이제 이름이 네. 정구에서 네. 네, 정구에서 정구 네, 정구 네. 네, 정구에서 소프트 테니스로 이제 네. 명칭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테니스는 같은 코트에서 네. 거기는 저희가 정구는 일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정구라는 네. 종목이 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똑같이 치는 건데 네. 공은 고무공이고, 고무공이고, 네. 라켓은 좀 더, 규격이 좀 더 작아요. 라켓의 차이가 네. 좀 있고. 전반적인 룰은 비슷한가요? 네, 전반적인 점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계시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그 체육 교육의 현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안 그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좀 소홀해진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거기다 코로나까지 이제 겹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체육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네. 충남 홍성 지역은 네. 가장 심했던 적이
학교 등교를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월요일은 뭐 5학년 빠지고, 지금 서울은 아, 어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은 근데 잘 안 나온 학교. 네, 안 되고 많죠. 맞죠. 그래서 네, 많죠. 저희는 그래도 학교는 안 나오는 거는 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단지 이제 그 체육이라는 게 다 마스크를 쓰고, 아. 네. 그 수업을 들어가 보면, 네.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이게 체육쌤 말로는 이게 네. 붙어서 하는 네. 행동 그런 거를 못하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네. 그럼 어떤 거를 하세요? 저는 일단 아침에, 네. 아침에 8시부터 애들 나와서 네. 8시 50분까지 네. 야외에서 지금 이제 아침에 그 온도를 체크를 하고 네. 이제 아침 훈련을 한 40분 정도 네. 네,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체육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침에는 많이, 그러니까 순발력이나 네. 좀 뛰는 네, 달리기, 예, 예, 달리기 종류의,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운동장을 뛰거나 네. 조금 왕복 달리기 네, 같은 네. 거 그런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뭐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돼요? 사실 자 네. 애들 이제 맨 처음에 하는데 네. 거의 이제 단계가 왜냐면 숨이 가빠질 때까지 이게 그쵸. 최대 심박수를 저는 아침에 네. 내려고 하니까 네. 이게 거의 끝날 때쯤에는 마스크는 좀 내리고 아,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네. 있군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솔직히 뻔한 네. 대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거의 운동이라고 딱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네. 그냥 건강에 네. 좀 많이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건강은 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쵸, 이게 뭐 그쵸. 3개월 걸치고 6개월을 그쵸. 거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이들이 운동 말고 건강 말고 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많이 보면서 사실 그대로 있는 것도 그 아이들은 벌써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비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그 우리라는 공동체 네. 거기에서 많이 배울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원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30명이 그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운동은 사실 이게 지금은 시험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운동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그쵸.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하면서 서로 네. 조금 인내력이랑 자존감 그런 걸 막 사회성이랑 책임감 네. 같은 게 다 네. 보이거든요, 사실. 그냥 이제 친구의 관계도 굉장히 네. 어려워하는 애들도 네. 많고 네. 어떤 애들은 또 막 성격이 공격적인 아이들도 그쵸. 있고 네. 또 거기 반대로 너무 약한 아이들도 그쵸, 있고 그쵸, 네. 이게 섞여 있는 게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운동의 건강 비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네. 사회성을 솔직히 배운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육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지 사회성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봐서는 네. 체육은 네. 이제 교과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배우는 네,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하고 있는 전문으로 이제 네. 한 분야를 자기가 재미있어서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뭐 다이어트를 하면 헬스장 가서 하는 네. 거고 뭐 체조, 네. 올림픽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집중 있게 뭔가를 깊이 있게 좀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체육은 좀 다양하게 다 배워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에 잘 하고 싶지만 거기서 분명히 계속 장애물이 나오는데 네. 그 장애물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그 통과하는 애들 각자의 그런 자기의 성격이랑 전체 다 나오니까 네. 그게 조금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성까지도 다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인데 사실 운동을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네. 그럼 제가 이 제 그냥 무슨 말 전체적으로 하는 느낌보다 네.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자녀를 둔 입장에서 네, 그쵸, 그쵸. 솔직히 이렇게 저도 겪어보면 네. 운동을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깊이 있게 하면 뭔가 조금은 소홀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깊이 있게 한다는 거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또 오는 네, 거죠. 그쵸. 저도 4학년 때 할 때 네. 공부는 부모님이 뭐 하라는 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걱정은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을 그때 당시 막 다니고 그랬으면 네. 조금 공부도 같이 하면서 했었겠죠. 네. 근데 저는 운동 쪽만 계속 했었고 진짜 직설적인 말하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네. 사실 공부보다는 운동 쪽이 더 치우치기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 엘리트들은 보시면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고 딱 그냥 특기생이라고 딱 하면 그냥 예, 공부라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예. 그 육상이면 육상, 네, 축구 선수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벌써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육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전 수업만 듣고 이제 오후에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만 네. 확실히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지도하고 계세요, 자녀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금 네. 되게 공부랑 네. 공부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말 많이 들어보면 네.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네. 진짜 학원을 두세 군데 네. 두세 군데 이렇게 다니게 하고 네. 안 시키는 애들은 그냥 아예 학원을 안 보내거나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녀 두 명이 있다 했잖아요. 네. 저희 와이프도 지금 영어 교사예요. 그래서 네. 영어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이제 집에서 네. 그건 저는 솔직히 딸이 10살이거든요. 네. 네. 저는 제 생각에 딸이 엄마 저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배우면 네, 솔직히 어떨까요? 좀 기분이 좋고 훨씬 더 좋죠. 훨씬 네, 능률도 좋겠죠. 효율도 좋고 그게 중요한데 네. 조금은 현실적으로 와보면 부모님들은 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강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표정이 사실 안 좋아요. 아, 체육은 좋아해요? 따님은?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네. 제가 하는 거는 같이 정구를 아까 네. 서포트 테니스를 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아이도 지금 운동을 스포츠 클럽으로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잘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중학교 때 저도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에 네. 하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받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3 때 뭘 느꼈냐면 네. 공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때는 벌써 사실 이게 책을 그쵸. 썼는데 그쵸. 벌써 저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른 나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공부라는 거를 내가 했을 때 그 네. 중간 그러니까 네. 학습 결손이라고 하죠.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저는 지금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뭐 학원도 갔다 와도 되고 그쵸, 그쵸. 그리고 너무 빠져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또 이것도 선택이고 되고 이것도 선택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걱정들이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빠져들면 그냥 공부를 그냥 저처럼 다른 생각을 주고 네. 특히 생각 그냥 갈까봐 네. 뭐 시키질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아요. 그럼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고 아빠가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이면은 네. 이게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훈육 간에 대해서도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엄청 뭐 전구 치러 간다고 하면은 아니 그 왜 데리고 가냐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이제 운동은 시켰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네. 쪽이에요. 그렇지만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와이프랑 저랑 완전 다른 세상을 산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운동 쪽으로만 네. 솔직히 갔고 이제 와이프는 영어를 그러니까 공부 쪽만 했어요. 그냥 진짜 네. 거의 27살까지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네.
그냥 한쪽으로만 네. 그러니까, 영어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어만 무조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아.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사회에서 진짜 그쵸. 나왔을 때 네, 그쵸.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쵸. 사실 근데 저도 거기에서 반박을 못 하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네. 운동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은 사실 길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극소수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라도 하더라도 만약에 네. 돈을 많이 벌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은퇴 시기가 60살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30대 초 그렇죠. 초중반 끝나죠. 네. 정말 저는 한번 그럼 10살이라고 하면 네. 제가 운동을 직접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네. 27살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27살까지 했는데 실업팀에서 돈을 벌었던 네. 거는 2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랑 네, 그렇죠. 한 5년을 네. 사실 이 한 직업을 그렇죠. 가지려고 그렇죠. 온 건데 네. 막상 딱 들여서 딱 이제 나가라 네.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나가라 네. 이렇게 할 때 네. 2년 14년의 그 보상은 사실 다 물 건너간 거죠. 그리고 그렇죠. 다시 뭔가를 직업을 찾았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막히잖아요. 맞아, 막히죠. 예. 왜냐면 나는 이 운동 하나라고 그쵸, 했잖아요. 운동 하나만 했는데. 요즘 세대에 더더군다나 하나로만 할 수 없는 그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무서워하는 쪽이 그런 거예요. 비인기 종목에다가 또. 네. 그래서 대부분들이 태권도나 뭐 축구 네. 인기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데도 네. 그럼 경쟁률이 어떠죠? 그것도 쉽지 않죠.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알지만 네. 사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보다 이게 네. 한국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네. 체육의 문화 네. 이제 그런 쪽이 정말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보다는 공부를 더 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부와 운동의 이제 결정적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재밌게 봐가지고 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공부와 운동? 공부와 운동은 네. 제가 차이점을 하면 사실 공부는 네. 제가 대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셨다 했잖아요. 네. 책을 읽을 때 뭐 네.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읽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혼자 읽죠. 맞죠? 혼자 네, 읽잖아요.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이점이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일단은 시험을 쳐야지 대결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평가가 자기 혼자의 네. 공부한 평가가 혼자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감동은 스포츠가 사실 감동 쪽은 왜 오냐면 혼자가 아니라 아, 네, 같이 팀이잖아요. 네, 팀이라는 거의 차이가 네. 굉장히 그래서 감동도 하고 네. 좌절도 하고 웃음도 있고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부는 사실 내가 막 해갖고 시험을 딱 하는데 막 울면서 막 네. 이런 애는 사실 없잖아요. 그쵸? 너무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몸으로 부딪히는 전체적인 몸으로 스포츠는 몸으로 이제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거기에서 몸으로 전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네. 밥을 먹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진짜 공부랑 조금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은 보면 생각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머리에 뇌를 작동을 해서 네. 계속 기억하고 계속 네. 이제 하는 거지만 운동은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부도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운동은 그냥 운동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이 네. 움직여야 되고 네. 지금 뭔가 손이 움직여야 되고 네. 그런 거에 차이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초등학생 이제를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실 이제 운동하는 목적 중 하나가 이제 키 그렇죠, 이런 것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좀 네.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희 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네. 초등학교를 가보면 네. 그냥 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스포츠 클럽이라도 네. 일단 첫째가 3학년이나 2학년 때
체육 활동을 시켜보면 네. 첫 번째가 달리기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초적인 거. 육상이 가장 정말 배우기에도 몸의 전체적인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육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맞춰주기도 하고, 네. 한번 육상 선수도 한번 보셨나요? 남자든 네, 여자든 네, 어떻게 몸매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보다는 네, 사실 정말 그냥 건강하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육상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네. 성적을 내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네. 부모님들이 육상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시키는 그쵸. 것도.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네. 배울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육상은 네. 네. 사실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네. 보면 많이 진짜 배울 수 있거든요. 아오. 그냥 달리긴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거는 네. 전체적인 거지만 네.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네. 몸의 전체적인 기초를 쌓는다고 저는 이 육상이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 좀 달리기 좀 시켜봐야겠다 하면은 네. 뭐 아무런 뭐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뛰면 되나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딸이랑 달리기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합을 시우라는 네. 딸인데 네.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제가 자녀들이 있는 뭐 엄마 아빠들 네. 다 보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막 뚱뚱하고 이렇게 아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 않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자라면서 먹는 식습관 때문에 네. 살이 찌고 하는데 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 땅 이거를 뛰는 활동을 좋아하는데. 네. 같이 안 나가 주니까 이제 많이 왜냐면 집에서 이제 밖을 나가야 되는 또 네. 진짜 움직여서 같이 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안 뛰어봐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은 좀 되게 기초적으로는 짧은 거리를 막 뛰면서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대부분이. 그럼 일단은 같이 부모가 함께 뛰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부모가 뛰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바쁘다는 그 핑계 그치. 때문에 아니 또 하기도 싫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달리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키도 자연스럽게 크는 건가요? 뭐 우리 저 때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 뭐 농구 같은 거 하면은 그렇죠. 뭐 키가 큰다. 그렇죠. 뭐 관절 같은 데 충격을 줘서 조금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은 네. 좀 잘 늘어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구하면 키가 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예. 제 시우가 지금 네. 첫째 딸이 네. 그 이제 발달 검사를 하거든요. 네. 발달 검사를 하면 상위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네. 거의 나이가 3학년에 비해서 네. 큰지 작은지를 네. 차이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시우가 거의 3등인가 그래요. 와. 그럼 되게 작은 거죠. 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들어가면 갈수록 순위가 네. 높을수록 사실 이제 중간에는 네. 50위가 가장 적정한 네. 순위고 내려가면 네. 또 근데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왜냐면 네. 키가 크고.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도 아토피가 네. 심해가지고 네. 제가 봐서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먹는 식습관이 저는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식습관과 그렇죠. 운동. 그러니까 아이 네. 지금 3학년 시호는 네. 운동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못 먹은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비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안 크는 거 사실. 아. 그러니까 먹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러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운동 쪽만 너무 가도 사실 무리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키가 더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네. 운동 시간과 과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먹는 것과 이제 운동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이제 성장기에 이제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스포츠 클럽이 네. 활성화 요즘에 그래도 스포츠 클럽 하잖아요. 네. 클럽이라는 게 되게 활성화된 학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돌봄이라고 혹시 네. 돌봄이라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5시나 네. 6시 되니까. 네. 이제 그 3시나 2시에 마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면
그 세네 시간을 돌봄을 거의 보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무조건 하나가 있는 게 네. 이제 체육 활동이에요. 밖에 활동.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있는 스포츠 그 선생님이 네. 일단 뛰는 활동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고 네. 거기에 또 클럽이라고 돼 있는 그냥 엘리트 네. 말고 클럽으로 네. 돼 있는 그 농구라던가 축구 네. 그런 네.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네. 다양하게 많고 잘 돼 있구나 네. 요즘에.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네.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좋고 싫고는 네. 사실 많이 접하지 그러니까 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원은 그러니까 수업을 끝나고 네. 사실 체육은 다방면으로 다 배우는 거지만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이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학원을 가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네. 또 6교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쵸, 그쵸. 다시 2, 3시간을 또 공부를 앉아서 또 네. 공부한다면 네. 일단 다양하게 운동 쪽에서는 못 배우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수영이든지 네. 여러 운동 종목을 만약에 오늘 체육을 네. 뭐 들었는지 물어보고 네. 그래서 재밌었어? 네. 그러면 조금은 깊이 있게 한번 더 배워보자 뭐 근데 대부분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다 학원도 이제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걸로 네. 되게 만족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은 한 개만 배울 수 있는 태권도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건 학교 안에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기회를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뺐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뭐 운동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운동에 접할 기회가 잘 없었던, 잘 하지 않게 했던 아이는 그 성향 때문에 계속 이제 안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어릴 때 네. 저도 그냥 초등학교 때 딱 떠오르면 네. 체육 시간에 축구한 거는 진짜. 그렇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 기다렸고 끝나고도 했고요. 저는 네. 학교가 그러니까 끝나고도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가보면 시키지 않아도 축구장에서 네.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아요. 네, 저도 계속 그리고 체육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같이 축구하면 네. 더 재밌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도 아이들은 축구장에 네.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보면 네. 축구장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친구들이 어디 가 있냐면 학원 가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나이나 좀 더 위에 네. 나이대를 보면 30, 40대 네. 또 50대는 더 하고 네. 더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세대 물어보면 줄넘기 네, 그렇죠. 그다음 그게 다 모든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이죠. 그다음 이제 뭐 학교 안에서도 잘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이렇게 던져서 그 땅 따먹기나 네, 이렇게 발로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런 게 다 사실 저는 체육이라고 보거든요 체육이죠. 운동 쪽에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체육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보면 체육 시간에는 기다려진 거고 사실 네. 그거 말고 내가 좋으면 그냥 운동장 그쵸. 가서 갔는데 쉬는 시간에도 하고 저녁 그렇죠. 끝난 거 같고 그러니까 주위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네. 환경이 더 이제 운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졌네 학교 그렇죠. 환경 자체가 네. 저도 책 하나 읽은 것 중에 운동장을 빼앗긴 아이를 읽으면서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방송 PD분이 이렇게 네.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운동장을 빼앗긴 거는 과연 누가 뺏었을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잘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게 네. 저도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운동을 좀 어떻게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쉽게 혹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을 먼저 솔직히 네. 해야 한다는 그냥 강박관념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자기가 전 두 분류를 봤어요. 네.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 저 물어보면 헬스장을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그 유튜브나 요즘에 보면 홈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하는 거를 헬스장을 가는 걸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직접 그냥 집에서 홈트를 그걸 보고 하면서 하시는 게 만약에 운동을 할 거면? 아, 저는 둘 다 싫어하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혼자 그냥 뭐, 밖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밖에서. 혼자 밖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 사실. 네, 네. 이게 뭐, 실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전거 타기나 밖에 활동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자기를, 연습,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탁구 같은 경우나 배드민턴은 실내잖아요. 네. 그런데 야외 같은 거는 뭐 자전거나 뭐 롤러스케이트나 뭐 농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접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면 저는 헬스장을 가거든요, 사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헬스장을 무조건 그냥 그 닥치고 헬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면 갈까야 되나? 갈까 말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맨 처음에는 재밌다고 하지만 무슨 종목을 재밌게 하려고 하면 일단 거기 가면 사실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뭔가 힘들게 뭔가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 내일도 힘들고 내일도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운동 쪽보다는 사실 즐기면 지속성이 좀 긴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읽고서 이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이제 운동 교습할 때 이것들을 좀 적용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시는 뇌를 책을 읽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학교를 예시를 든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연교시 체육 수업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연교시. 연교시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요즘도 하고 있지만 자습이라고 하잖아요. 뭐 8시부터 9시까지 교실에서 이렇게 다시 운동 공부할 준비. 근데 이거를 운동 쪽으로 바꿨어요. 그 학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계, 그 심박수 차는 시계 있죠. 거기 학교는 보면 심박수를 차고 최대 심박수를 통과를 해야지 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걸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자기의 몸에 80%에서 70% 이제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끌어올려야지 최대 심박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교시에 계속 해봤더니 그 학교에서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럼 뭐에 도움이 되냐? 과연 운동을 위해서 그냥 건강만 한 건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겠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기 전에 성적과 연교시의 최대 심박수를 활용해서 이제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해본 결과 그래프를 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안 했던 거와 했던 거를 다 비교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했을 때 집중도랑 이제 전체적인 뇌를 깨운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했더니 이제 뇌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깨운다는 거죠. 사실 자고 있던 뇌를. 그러면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정확하게 딱 들리고 제가 그리고 뇌를 깨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냥 책상 앞에 있으면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보니까 데이터가 점수 차이가 한 20%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 수학 이런 이제 시험을 봤더니 이 차이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는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이건 첫 번째 공부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두 번째로 또 가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학교와 비교를 딱 해보니까 그 요즘에 문제되는 게 비만, 건강 쪽에 이제 가봤더니 최대 심박수인 한 학교를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만율이 현저히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가 뭐 네. 그 학교의 비율에 보면 20%가 비만율이라고 하면 네. 이 학교는 10%도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1년에 이제 세계에서 그 과학이랑 수학이 네. 1위라고 하더라고. 그 학교가 야. 전 세계에서 과학이랑 수학 부분이 네. 공부도 우리 우리나라도 좀 쳐주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연교시라는 정말 그 연구를 통해서 네. 밝힌을 낸 거죠 사실. 아.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더 달리기 쪽으로 더 많이 아침에 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미국의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이런 심박수를 체크해서 정말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죠. 측정을 그렇죠. 기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해본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네. 그냥 아침에 네.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교시가 끝나면 지금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학원을 가죠. 그럼 운동장, 그러니까 저는 네.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네. 테니스장이 있는데 네. 운동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9명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네. 19명인데 오후에는 6명이에요. 아, 진짜요? 이걸 저는 3분의 1이 아이들 바쁘네. 엄청 바쁘죠. 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학원을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한 번 딱 모일 수 있는 데가 예. 아침 8시인 거죠. 아침 8시는 오잖아. 학원은 그때 네.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원 안 보내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12년 전부터. 근데 그때 하실 때는 뭐 진짜 심박수를 재고 이러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았죠. 아, 그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진짜 센세이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정확하게 네. 얘가 뭐가 좋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안 했으니까 네. 신입생 가지고 네. 저도 하면은 정말 여기에 왜 적용을 한번 네. 정확하게 획기적으로 좀 될 것 네. 같아요. 연구를 한번 네. 이거는 맞다고 하는 거를 네. 인식이 그러니까, 더 시켜주면 네. 부모님들도 네. 그 운동을 이제 맡기는 이제 학부모님들 계신 거잖아요. 뭐 네. 아침에도 그렇고 방과 후에도 그렇고 네.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뭐 부탁을 한다거나 각자 걱정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마 네. 이 매년 겪어요. 네. 이게 어디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많으시냐면 네. 이제 3-4학년. 아, 네. 왜냐하면 3-4학년 때 이제 운동을 저는 신입생을 뽑고 네. 그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네. 저랑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데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얘 운동 한번 시켜달라고. 오. 한 번. 네. 그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어 보여서.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예. 네. 운동을 통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와서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네. 한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시켰는데 운동신경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이제 네. 뽑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체육, 모든 스포츠는 진짜 한번 겪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걸 겪지 못하니까. 그쵸. 이제 그게 재밌다는 걸 네. 모르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종구를 한번 치게 해주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얘가 이걸 치고 신입생을 뽑는다. 근데 한 반에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중에 다 못 뽑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3, 4명. 네. 이렇게 너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네.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와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괜찮아. 그러면 네. 문제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네. 그래, 너 종구 한번 해볼래? 이러면, 네. 너무 좋아요. 저 할래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네.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와야 돼. 그럼 여기서 얘가 약간 얼굴이 좋다. 그렇죠. 얼굴이 있지?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학원이 가니까 가야죠. 시간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이 떨어져 나가요. 만약 10명 뽑으면 5명이 벌써 학원 시간 때문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이제, 물으러 갔는데 네. 거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죠. 반대를 했는데 일단 너무 좋으니까 얘가 네. 초등학교 좀 잠깐 시켜보고 그래 며칠이나 네. 가겠어 이렇게 네. 시켜요. 근데 그쵸. 그 중에 얘가 갑자기 한 달 두 달 지나면 네.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부모님들이 네. 어떻게 그러냐면요. 얘 정말 잘해요.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잘 못하는데 이걸 그쵸. 그리고 뭔가 성과를 네.
성과는 바로 안 나오는데. 그쵸, 그쵸. 3, 4학년인데 어떻게 성과가 나요? 그쵸, 그쵸. 대회를 나가보면 누구랑 붙냐면, 3, 네. 4학년이 네. 6학년을 붙어요. 아. 다행히 어떤 한 대회는 3, 4학년끼리 붙는 대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6학년이랑 초등부를 붙어서 하는군요. 네, 네. 초등부니까. 네. 그러니까 3, 4학년에 맞춰서 비교하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될 수 있는데. 네, 그쵸, 그쵸. 6학년을 했는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잘할지 못할지는 아직 미래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는. 그래서 아,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얘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른다 하죠, 사실. 그렇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네. 배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다행인 건 안심시켜요, 사실. 제일 안심시켜야 되는 부분이 운동 쪽이 아니라 네. 공부 쪽. 아. 6교시를 다 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학원도 갈 수 있고, 네. 네, 원하시는 학원도 갈 수 있고, 남는 시간 일단 좋아하니까 1시간에서 2시간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럼 좀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사실. 운동을 그냥 이걸로 시키세요. 이 말은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 다른 노력들도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일단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도 부모님 나오면 네. 공부를 놓을까봐 네, 하는 그쵸. 부모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들 일단 카톡방을 저는 이제 무조건 하면 신입생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면 네. 이제 6학년 부모님들은 저를 겪었으니까 네. 2, 3년 지나온 부모님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1년에 한 두세 번은 네. 무조건 만나서 네. 제 말보다는 부모님 6학년 부모님들 똑같은 고민이 그쵸,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3, 4학년 부모님들 막 이런 걱정을 얘기하세요. 네. 그럼 6학년 부모님들 학원은 네. 뭐 정말 여기서 운동하니까 정말 필요한 한두 네. 개만 다니시고 정말 제가 말 하지 않아도 6학년 부모님들이 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안정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우리 학교 시스템, 강수쌤도 첫 번째가 공부예요. 네. 저도 첫 번째가 공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네. 공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체육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네. 성적이 만약에 100점이라고 하면 네. 이 대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학급 결손, 그러니까 네. 이 출석 네. 대회를 뭐 초등학교는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회를 나가는 기간이 10일 내외해야 돼요. 네. 그게 아. 벗어나면 대회를 또 참가를 못해요. 오. 그다음 두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점수가 있어요. 네. 학교에서 그 아까 학교 결손을 했잖아요. 자기 그 학년에 맞게끔 성적이 나오는지 네. 평균 그 학급에 평균 이상이 돼야지 네.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시합을 나갈 때 제가 참가 신청서를 할 때 이 성적이 된다고 먼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운동이 다가 아니라 공부가 시합 성, 시합이 네. 자기가 공부가 돼야지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네. 전제 조건을 주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 애들은 부모님들이 강제로 공부를 시키니까 오해하는데 사실 오해가 아닌 거죠, 아이들은. 근데 저는 이제 네가 운동이 이만큼 좋으면 네. 이거가 이만큼을 네가 해놔야지 이 운동을 가고 네. 시합을 갈 수 있다. 그럼 제가 강제성은 아니죠. 그렇죠, 강제성 아니죠. 이 좋아하는 걸 할 네. 거면 이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강제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만큼을 책임감을 가져라. 그럼 진짜 저는 일단 카페를 제가 운영하면서 네. 제가 자체 선발전을 해요. 오. 제가 아까 19명을 네. 했잖아요. 19명을 하면 이 중에 다 안 보내요. 저희가 엔트리가 8명이면 네. 8명을 뽑아요, 여기서. 근데 1차가 뭐냐면 실력으로 뽑고, 네. 2차가 담임선생님, 이제 그때는 감독선생님이 나서서, 감독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공부 위주로. 네. 그래서 만약에 19명 중에 이제 8명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실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1위부터 뭐 19위까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카페에서 인성 교육을 올려요. 그럼 인성 교육을 영상을 15분 정도 네. 내지거든요. 네.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아. 그 점수를 먼저 매기고 두 번째 점수. 근데 세 번째 점수는 공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아. 담임선생님이 얘가 지금 그 학년에 맞게끔 점수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다음 반에서
태도, 그 선생님과의 그 숙제,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의 관계, 네. 관계에서도 이제 떠드는 애 막 너무 심각하게, 그쵸, 그러니까 네. 운동부라는 네. 이미지 보면 공부 안 하고 막 네. 수업,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점수를 담임선생님한테 받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또 그러면 1위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쵸. 이 합산에서 순위가 다시 매겨지는. 아... 그러니까 실력은 예전에 뭐 보면 뽑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한다, 잘한다 네. 이렇게 네. 학교 평가하면 이제 그쵸. 코치가 왔을 때 너 네. 이렇게 하면 8명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건드리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쵸. 뽑아버리면 그쵸. 걔 직접적으로 걔에 대한 점수가 그쵸. 내가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 시합 성적으로 네. 그리고 얘가 뭐 인성교육도 네. 점수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학교 교실도 얘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카페에 올리면 부인들이 솔직히 그쵸. 이제는 감사해요. 네, 그쵸. 투명하니까. 네, 네 그쵸. 그렇게 소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과 공부에 대한 그 병행을 이끌어 그쵸. 가시고 계시군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운동 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운동 일기는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이게 대체 어떤 건가요? 네. 저도 이거를 네. 제가 먼저 적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책을 하나 읽었을 때 네. 적용을 저는 좀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네. 돈을 쓸 때와 네. 그 다음 뭔가를 할 때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작은 거라도 네. 저는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 일기라는 거는 내가 부정적인 거를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네. 일단은 쓰는 거예요.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네. 이제 긍정 마인드라고 네. 운동 일기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거기 이거는 성공 확신 네. 아니면 자기한테 긍정 그래서 10번을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전국 1위 선수다. 네. 아니면 나는 운동을 가장 좋아하고 네. 즐기는 사람이다. 네. 아니면 저라고 얘기를 하려면 나는 운동을 지도하는 쪽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말을 반복,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네. 이게 시합을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붙지도 않았는데 네. 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 많아요, 사실. 근데 사실 붙어오잖아요. 네.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르고 이 벌써 부정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접어두고 네.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네, 만약에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질 것 같아 네. 그러면 이 확률이 어떨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져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먼저. 그러니까 운동일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인드를 바꾸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이거는 자기 습관이거든 사실 부정적인 네. 말을 하는 거랑 해서 네.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아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체육 관련 지도를 하시니까 체육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도하시고 교육하신 거 보니까 뭐 체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건강이나 사회성을 함양을 위한 목적이고 마인드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오히려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병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작가님도 이제 그 복부 비만 뭔가 탈모를 좀 경험하셨다고 네. 그리고 이걸 또 지금 극복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지금 어떤 체형이 어떠세요 보세요? 좋아 보시는데. 네. 근데 마른 체형 같으세요 아니면? 마른 체형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일어섰을 때 네.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네. 코로나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제대로 네. 작년 초 맞죠? 초,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위기가 왔어요, 사실. 네. 뭐였냐면, 그때 3월부터 6월까지 네. 학교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운동이 다 막혔고,
제가 운동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여기 책상에 저는 나가서 말을 하고 운동을 지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네. 근데 그때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국집에 전화를 했는데 네. 저 같으면 이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중국집에 대부분 뭐 짜장면은 짬뽕이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짜장면 네. 하나, 짬뽕 네.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요? 오. 그래서 그걸 모습을 두 개를 다 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오. 그래서 이게 목탐이 네. 심해지고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으면 2개 먹고 네. 밥 말아 먹고 네. 그런 순간 한 3개월을 그렇게 해보니까 네. 샤워를 딱 이렇게 거울에 딱 가서 네. 봤는데 네. 제 거울에 비치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는 별로 충분히 안 먹었어요. 네. 근데 밑을 딱 내려봤는데 네. 배가 나와. 아니 발가락이 안 보이는 거야. 아~ 배 때문에. 그 정도였어요? 네. 이게 여기로 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보기는 좋잖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쵸, 하체도 그쵸. 올라오고 그러면 그쵸. 그 10kg가 거의 복부로 다 갔어. 아...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두피에 네. 그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뭐가 만져지는데 네. 동전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네. 작은 정 같은 게 느껴요. 뚫렸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여드름이 엄청 나고 머리에. 네. 그래서 피부과를 가보니까 이제 네. 초기 증상인데 탈모가 있다고.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한번 이거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2주 후 동안 네. 계란만 먹었어요. 아 진짜요? 삶은 계란만. 몇 개씩 먹었어요? 맨 처음에는 2개씩 먹었고. 하루에 2개 아니면 한 하루에 2개. 하루 2개? 네. 2주간 66일 그 습관의 네. 그 종이가 있어요. 네. 그건 저도 와이프가 이제 그 종이를 A4용지를 뽑으면 네. 딱 66일을 체크할 수 있게끔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와이프로 그 종이를 해서 한번 해보자. 네. 그 여기 2주차 21일째 네.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마지막에 네. 이제 습관화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아, 예. 네. 3주가 걸리거든요, 사실. 네. 습관화 시작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일단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도전은 네. 그 21일, 3주가 지나고 나서 생겼어요, 마음이. 그러면, 그리고 그 3주 지나고 나서 더 웃겼던 건 계란 먹은 게 3주잖아요. 네. 근데 계란, 만약에 다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랬으면 밥을 먹었지 왜 계란을 먹어? 이러는 네. 제 안에 불만에서 네. 야, 그 계란 먹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계란을 해서 뭐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하면서 네. 네.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해서 네. 하니까 저절로 뱃살이 빠지고 예, 탈모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떻게 계란만 먹고 사셨어요, 근데? 안 힘드셨어요, 그거? 2주 동안은, 네. 사람이, 네. 진짜 의지가, 네. 진짜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는 있구나. 그래서 저도 술을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바디 프로필을 제가 6월 달에, 7월 1일 날 시작했어요. 네. 근데 바디 프로필을 12월 31일 날, 네. 이제 찍으려고, 네. 예약까지 벌써 다 하고 결제도 네. 다 했어요. 근데 네. 그게 12월 달에는, 네. 3주간 술을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갔어요. 네. 근데 술을 못 먹겠다고 앉아 있었어 그냥. 3주간을. 그럼 다른 음식들은요? 안 먹고. 안 먹고?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네. 그 닭가슴살, 그다음 프로틴 이렇게 해서 네. 정말 괴로웠던 건 네. 저의 적은 저희 와이프였어요. 왜요? 저는 이제 단백질 위주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저녁에 가면 삼겹살을 제가 굽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내분은 이제 안 하시고 혼자 그렇죠. 하시군요. 아니, 그러면은 3주 동안 그렇게 달걀만 드시니까 체중 얼마나 감소되신 거예요? 그때 3주 네. 동안 했을 때는 한 진짜 4, 5kg 그냥 바로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두피의 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빨간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짬뽕이나 그런 걸 되게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장이 전체로 정말 엉망이 되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그 피부로 이제 밖으로 외출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단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나니까 좀 더 그걸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단은? 지금은 식단은 그렇게 까진 안 하고. 제가 그런 걸 사실 바디 프로필이 조금은 다시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살면 정말 그 바디 그 하시는 직업으로 하시는 분 그거 끝나고 면 계속 똑같이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냥 계속, 그때만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다시 그 대신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죠. 네. 아이들에게 꼭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네. 꼭 저는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사실 본인들은 이제 뭐 팀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 보면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요즘에 또 안정환 그 선수 뭐 TV 프로그램 보고 전체적인 운동은 딱 보면 오지만 현실 세계에 내 아이들을 딱 보면 운동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모님들 되게 두렵죠, 사실. 네. 그런데 그런 또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하나 제가 운동 선수로서 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건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모든 운동부를 했던 이제 체육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저희들한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 선수들한테 특기생들한테 글쎄요 못 박아라 그래요 못 박으라고요? 네 운동 그러니까 군인 군대에서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인을 하라는 시행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이 만약에 어려운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군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일단 거기가 직계가 있잖아요. 네, 그쵸. 계급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운동 선수는 똑같이 직계가 있잖아요.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다음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고. 그럼 군대에서도 똑같거든요. 아 지금 위에 상사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그때는 솔직히 내가 화가 있어도. 선배가 하나 그쵸, 있으니까 말 눈치는 채잖아요. 근데 요즘 어려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상 위에 계급한테 자기 말을 다 쏟아붓는 거 사실. 그러면 사실 이게 감정이 서로 상하니까. 그렇죠. 그럼 눈치라는 거는 저는 이제 운동은 첫 번째로 자꾸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제가 봐서는 사회를 나가기 전에 배운다는 저는 그게 더 크거든요. 사회성. 그러니까.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있겠어요? 방에 계속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운동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골프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할 때 그렇죠 똑같죠 저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또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운동이 모든 운동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냥 소프트 테니스를 배워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건강은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회성이랑 사회성이랑 그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미리 체험할 수 있고 조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팀으로 하는 스포츠를 훨씬 더 추천하시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왜냐면 육상은 자기 스스로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사실 뭐 자기 자신을 솔직히 좀 보고 이게 이겨내기 근데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네. 개인 레슨 이렇게 혼자 받는 것보다 네, 네. 그 무리를 이뤄서 그 조직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네. 다양성을 조금 경험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인터뷰하는 건 사실 네. 처음인데 네. 말을 잘하려다 보니까 네. 잘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는 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듣기에는 사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실 제가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네. 제가 생각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도 맞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맞다가 아니라 저는 자꾸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도 네. 제가 적용을 해보고 네. 좀 더 아이들의 연구를 해보고 네. 더 좋은 방향의 네. 이제 시도를 또 많이 해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도 다양한 방면으로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랑 네. 유튜브를 찍으면서 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찍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비인기 종목도 네. 사실 비인기 인기 종목을 떠나서 일단 체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네. 너무 운동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옆에 가는 운동 아이들이 딱 지나가면 네. 네. 좀 따뜻한 말이라도 네. 뭐 비인기를 다 떠나서 네. 그래서 조금은 작은 뭐 주위에 있는 운동 같은 걸 한번 찾아보셔서 네. 네.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게 좀 네. 운동 자기를 개발이 먼저 제가 봤을 때 운동 모든 사람들 네. 그 CEO들 보면 CEO 같은 경우는 사장이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운동은 자기 시간을 아, 네, 40분 정도는 네, 다 맞아요.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네. 맞죠? 근데 저도 책을 읽은 중에 부자들이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체력을 키우라고 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야지 내가 체력이 있어야지 그쵸, 뭔가를 그쵸. 시도할 수 있고 네. 뭔가 동기부여가 그냥 잘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 체력부터 키우시면 뭐든지 제가 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운동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송준천 작가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그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 나오듯이 뭔가 한국에서도 네. 그런 이제 실험들이 많이 이어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체육 지도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